잠깐만 가서 이번 컨텐츠로는 메디슨에 있는 탑 3이자 유일하게 3. 메디슨의 대표적인 한식집 세 개 중에 하나인 Five Star에 와 보게 됐는데 Five Star는 특별한 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 된장의 피스가. Four pork belly. Four. Yeah. 삼겹살. Yeah, four 삼겹살. Two 된장. 된장찌개 피스. 감사합니다. 그거 뭐야? 목이 높아? 아니, 그냥 미역. 와, 나 이거 아까 미역은 안 먹어. 올 때까지 이거 못 내렸나? 아니, 너네 먹어. 그치? 진짜 맛있어. 그 생소하는구나. 야, 진짜 맛 여기네. 되게 좋네. 숙주야, 저거? 처음에 1인분 10회불에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2인분이 이만큼이요. 양이 꽤 많다. 양 진짜 많고 찌개도 나오고 구매야? 찌개도 양이 많아. 찌개도 양 진짜 많고 야채도 많이 나오고. 고기는 가운데 한 친구 되게 잘 됐다. 아, 고기였으면 몰라요. 고기였으면 했겠지. 요리. 사오자는 거예요? 아, 요리. 왜 발끈하세요? 요리라고 했는데. 야, 그래서 Five Star에 평상시에도 X 같은데 오늘은 확실히 고기를 드립해볼 건데 고기는 이제 제대로 먹어보자. 야채 고기 샘장 마늘 그냥 그렇게 넣어? 생마늘? 원래 아니, 근데 생마늘이 맛있긴 해. 아니야, 생마늘이 없네. 매울 것 같은데? 야, 근데 거기다 고추까지 넣으면 난 모르겠다. 맛도 안 돼. 안 매워? 애플 쌈 맛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대단해. 한국처럼 고기 먹고 싶은 익스피리언스를 즐기고 싶다면 5 스타를 넣을 수 있겠네. 5 스타를 넣을 수 있겠네. 안녕. 안녕. 렛츠고. 야, 태경이 일하는 거 처음 봤거든. 야, 치즈 떡볶이야. 원래 치즈 나는 한상 삼겹살. 아이씨. 삼겹살 한 상을 시켰고 고기랑 찌개 조그만한 거랑 쌈이랑 밥이랑 나오는데 여기 니김이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흥미도 나와. 여기에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자. 아, 망고 하바네로 소스랑 먹어. 너도? 너무 소스가 딜라이트 롤인데 오. 그냥 이걸 내가 샀어. 어? 맞아서 고마워. 난 알바가 밥 사주는 식당. 우선 이거를 하나 먹어보겠어. 많이 먹어. 야. 파임스타에 비교해서도 쌈장에서도 확실히 고급적인 고급스러운 그 할머니가 담근 내주의 맛이 나고 고기도 진짜 숯불에서 구운 것 같은 그런 맛이 나. 전혀 냉동되지 않은 20년 동안 행복하게 초원에서 살던 돼지의 맛이 나고. 순두부? 순두부찌개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그냥 휴게소에서 먹는 5,000원짜리 순두부. 이건 아니고. 오케이. 이 식당은 되게 특이한 게 알바가 밥을 사주거든. 그래서 알바가 여기 있는 태경이가 롤을 사줬어. 그래서 롤을 먹어보자. 그냥 롤에 기름진 튀김의 맛이 났다가 이제 튀나가. 오케이. Vegan very nice. Let's eat. 아, 개웃겨. 여기는 알바들이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식당. 미스터 김치. 아, 원래 안 그래요. 그래서 태경이 형 지훈이 알바생들한테 미김 홍보 10초. 하나 둘 셋 get it. 스시가 일단 시작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너무 힘들게만 얻으시지 마시고. 야, 미스터 김치는 내 쓰시는 거. 태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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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하는 거야. 시작. 아 미스터 김치 이번에 스시메뉴 시작했고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던 메뉴 다시 들어왔으니까 미스터 김치 많이 와주세요. 저는 없겠지만. 훈련소로 가는 날. 미스터 김치는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소울스에서 먹자. 야 오늘. 마지막으로 메디슨 한인 식당 세 군데 중 마지막 퍼즐에 소스 전통도 제일 깊고 그런 되게 기본적인 한식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냥 뜨끈한 국밥을 든든하게 먹어주러. 국밥이 없지 않아? 물론 가서 확인해 보자. 오케이. 맞아, 소스는 진짜 소스는 알탕이 싸. 내가 보기엔 알탕이 넘버원.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매개 하기 때문에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대찌개 그런 걸 시켜. 근데 뭔가 우리 화목한 쿠사의 연말 감성을 보여주는 것 나쁘지 않다. 전혀 안 화목해. 가족. 진이야, 밥상에서 핸드폰 하는 게 말이 되냐. 반찬을 먹어보겠어. 1번 어묵. 조금 카라멜 맛 나는 것 같은데. 오이를 먹어보고. 오이 그 야구르트 맛있는 거. 좀 아닐 것 같아. 이건 맛있어. 무 멀랭이. 솔직히 야구 안 친다. 야지네. 이거 한 10점 만점에 9.7점. 보이시나요? 화장품이잖아. 먹방도 이렇게. 삼겹살을 세 군데서 비교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삼겹살이 없다 해가지고 제일 비슷한 오삼. 오삼. 제대로 한 번. 그냥 이렇게 난 내일도 내일 하루 종일 건강이라서. 야 세월 다 가겠다. 밥을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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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나이가 아 이게 아닌가? 모두가 포장되는 거 보고 있으면 착하다. 그냥 기본적인 맛이야. 그냥 뭐니뭐니 해도 소스는 알탕인 것 같아. 알탕을 먹지 못해서 참 아쉽네. 근데 부대찌개도 맛있어. 절대로 다 죽지 않아. 오 야 물 맛있다. 야 여기 물 맛있어. 메디슨에서 물 맛있는데 1위가 진짜 성준이네 집이. 성준이네. 진짜 메디슨에서 제일 맛있어. 여기 2등 정도 되는 것 같아. 우리 집 3등으로 해줘. 안 돼. 너네 집 맛없어. 근데 밥 진짜 맛있네. 밥이 맛있다. 술? 여기 부대찌개는 이제 맛있어서 부대찌개를 제대로 먹으면 돼. 너? 오 생지. 오. 유배. 두부. 김치. 야 이게 소스야 모나이즈게. 모나이즈게는 뭐야? 어떻게 먹어야 돼 지금?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그 젓가락 누르면서 아닌가? 오. 그냥 국물을 마셔볼게. 역시나 소스 부대찌개는 진짜 맛있고 소스는 역시 국류를 되게 잘한 것 같아. 근데 소스는 알탕이야. 알탕이 진짜 한 12불? 14불에 진짜 탈 메디슨급으로 꽃게도 나오고 새우도 나오고 조개도 나오고. 안녕하세요. 메디슨의 겨울이기도 하고 우리 그래서 세 군데 먹으면 안 돼. 다 진짜 좋은 거야. That's it for today.
Tune in for the next episode. Let's go. Okay. Oh, yeah.